안녕하세요. 오늘은 시장에서 삶아놓은 고사리로 간편하게 볶는 부들부들하고 비린맛 없는 고사리 나물볶음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. 삶아진 고사리는 물에 깨끗이 두어 번 헹궈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. 고사리 물기를 빼는 동안 볶음에 들어갈 쪽파는 곱게 쫑쫑 썰어 준비합니다. 물기 빠진 고사리는 끝을 만져보아 뻣뻣한 것은 잘라낸 후 가지런히 추려서 2등분으로 썰어줍니다. 헝클어진 채로 썰어주면 자투리가 많이 생겨 볶음이 정갈하지 않습니다. 썰어놓은 고사리를 불에 담고 분량의 양념을 넣어 밑간을 하는데 이중 들기름 4큰술 중 2큰술만 밑간할 때 사용하고 조물조물 묻혀 양념이 배이도록 5분간 밑간을 해둡니다. 달구어진 팬에 밑간에 놓은 고사리를 넣어 밑간한 양념이 졸아질 때까지 강불에서 볶아줍니다. 밑간한 양념물이 졸았을 때 분량의 멸치 다시마 액수를 넣어준 후 뚜껑을 닫고 불에 새기는 중불로 낮춘 후 3분간 뜸을 들여줍니다. 고사리 비린맛이 말끔히 없어집니다. 3분 후 뚜껑을 열고 불에 새기를 강불로 올려 양념 국물이 고사리에 스미도록 볶아줍니다. 양념 국물이 거진 졸았을 때 불을 중약불로 낮추고 쪽파를 넣어 볶아줍니다. 이어 밑간 후 남은 들기름 2큰술을 둘러주어 고소함과 윤기를 내주도록 합니다. 고사리 나물볶음이 질퍽하지 않게 알맞게 볶아졌을 때 불을 끄고 통깨를 뿌려주면 비린맛 없는 고기 식감과도 같은 정갈한 고사리 나물볶음 완성입니다. 가시기 전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